끊이냐 생기냐라는 고민은 풀리지 않는 청춘의 화두 같습니다. 여기 청소 일을 하면서 일러스트로 자아 실현 중이라고 말하는 한 청춘이 있습니다. 씩씩하게만 보이던 청춘 이것만 불안장애를 느끼면서 남몰래 쌓아온 시간들을 글과 일러스트로 표현해냅니다.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을까요? 청소 일을 하고 있는 일러스트레이터 김희재 작가를 지금 만나봅니다. 작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작가님의 일러스트 중에 유독 좀 마음에 와닿는 부분이 있었어요.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어떻게 이기냐라는 질문에 작가님이 이기지 못한다, 그저 견딜 뿐이다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지금도 같은 생각이세요? 네, 지금도 같은 생각이고요. 이겼다는 의미는 어쨌든 신경 쓰지 않는다, 정말로 해소됐다라는 의미잖아요. 네. 근데 아직까지도 뭐 완전히 자유롭다라고는 말하기 힘들기 때문에 견디는 방법으로 여전히 잘 지내고 있습니다. 네. 네, 김예지 작가의 불안장애 극복기 지금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가지고 있는 주제는 남들과 다르게 사는 것에 대한 주제인데요. 제가 청소일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할 이야기는 사회불안장애라는 장애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그 두 가지 다 사실은 저는 보편적인 삶보다는 소수의 삶에 좀 속해 있는 그런 이야기들이 담겨 있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에 나오는 것처럼 용기 있게 살기로 결심하게 만들어준 두 가지 큰 주제인데요. 저는 남들과 똑같이 대학을 나와서 회사에 들어갔습니다. 졸업을 하자마자 바로 들어갔죠. 들어갔는데 그러다가 회사를 다녀보니까 좀 저랑 맞지 않았어요. 또 제가 처음 들어간 회사는 원래는 제가 그림을 그리고 싶어하는 사람이었는데 그 일과는 좀 다른 일이었어서 그러면은 그림을 그려보고자 해서 회사를 다니다가 나오게 됐는데 생각보다 그 다른 이제 그림 일로 취직을 하기가 좀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제 여러 회사도 알아보고 그리고 뭐 이제 포트폴리오도 준비하고 하면서 1년 동안 거의 회사를 그만두고 막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뭐 이제 말 그대로 취업을 준비하면서 뭐 포트폴리오도 하면서 뭐 이제 여러 가지 그런 걸 하고 있었는데 되게 막연한 거예요. 회사는 생각보다 취직이 잘 되지 않았고 그리고 그림도 생각보다 그 안에 제가 어떤 완성도를 높이기가 좀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하면서 뭐 학자금 대출도 내야 하고 친구들도 만나야 하고 뭐 재밌는 것도 해야 되고 막 이것저것 뭔가 돈 쓸 일은 많은데 알바로 또 뭔가 생활을 연명하고 있자니 또 힘들었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좀 상황적인 면에서 내가 이렇게 어떻게 나아갈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되게 많이 하고 있던 찰나에 저희 어머니께서 청소일을 권해주셨어요. 너가 이렇게 그림을 그리고 싶은데 또 회사도 너가 이렇게 맞지도 않을 뿐더러 잘 취직도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러면 차라리 알바할 시간에 엄마랑 청소일을 해서 경제적인 활동도 하고 또 이거는 시간 분배가 가능하니까 남는 시간에는 너가 원하는 그림 일을 하면서 포트폴리오를 좀 쌓아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듣는데 굉장히 메리트 있었어요. 되게 매력 있었고 그래 내가 뭐 굳이 이제 회사를 가지 않을 거면 그러면 이 일을 하면서 내가 그리고 싶은 그림을 좀 더 찾아가는 게 나한테는 좀 더 이롭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저희 엄마랑 제가 27살에 처음으로 청소일을 시작하게 됩니다. 제가 처음 청소 나갔던 날이 기억이 나는데요. 손이 진짜
땡땡 부었어요. 정말 무슨 벌에 쏘였나 싶을 정도로 손이 막 이렇게 정말 이렇게 막 뚱뚱뚱하게 됐어요. 그래서 아, 나 이거 어떻게 하지? 막 맨날 이러고 그리고 또막 처음 시작했을 때그 더러운 것도 저는 살면서 그런 거볼일 없다가 막 화장실 청소하고 뭐 하면 뭐 진짜 보지 않아도 될 것들을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그거 보면서 아, 내가 꼭 이런 일을 해야 되나? 뭐 약간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뭐 결론적으로는 나중에는 익숙해졌기 때문에 이제 뭐 잘했는데 저를 기특하게 보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뭐, 아, 뭐 젊은 분이 힘든 일이지만 그래도 막 이렇게 잘한다. 뭐 이렇게 이런 분들도 있었지만, 어? 뭐 부모님 속상하게 왜 이런 일 하고 있냐. 좋은 회사 안 다니고, 뭐 그리고 친구들을 만나거나 누군가를 만났을 때 그런 일을 왜 선택했냐라고 질문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요. 왜? 너가 갑자기 그런 일을 왜 해? 너 그림 그린다며. 너 회사 다 다른 데 알아보고 있다며. 하면서 뭐 대학교 친구들, 뭐 회사에 다니던 친구들 등등 여러 친구들이 저한테 그런 질문을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때 좀 저도 처음 시작했을 때 마음과 다르게 저한테 의구심이 들었어요. 나는 왜 이걸 시작했을까? 근데 뭐 시작한 이유는 어쨌든 처음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 그것 때문에 시작했지라고 정의는 내릴 수 있었는데 그 정의 속에서도 내가 근데 이렇게 누군가에게 질문을 받을 만한 일을 선택한 게 잘한 걸까? 그냥 조금만 더 노력해서 좀 어려운 취직이었지만 회사에 뭐 맞지 않더라도 그냥 친구들한테 간편하게 나를 보여줄 수 있는 행보로 갔으면 됐을 텐데 내가 왜 이걸 선택했을까라는 고민을 좀 한참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도 청소일을 그만두진 않았어요. 왜냐면 어쨌든 시작했던 계기는 저한테는 명확했기 때문에 그런 고민과 동시에 그래도 이어나가기는 계속 이어나갔어요. 그러면서 지금 제가 청소일을 시작한 지 2014년에 시작해서 2020년이 됐으니까 6년 반이 넘어가는 시간을 청소일을 하고 있는데요. 처음에 했던 고민은 이제는 많이 정리가 됐어요. 남들과 다르다는 것에 대한 고민이었거든요. 이 고민에 있어서 제가 정리를 할수 있었던 부분은 무엇이었냐면 제가 그림을 그릴 수 있게 해주는 큰 경제적 원동력이었거든요. 그런 것에서 굉장히 큰 저에게 버팀목이 되어졌고 또두 번째는 어쨌든 제가 청소일을 함으로 인해서 얻었던 저만의 이야기가 또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김예지만이 할수 있는 이야기가 생기더라고요. 청소일을 오랫동안 해보니까. 근데 그게 어쨌든 결국은 누군가 선택하지 않고 누군가는 하지 않았던 소수의 뭔가 선택을 함으로 인해서 제가 얻은 결과인 거잖아요. 그걸 생각해 보면 아, 내가 처음에 고민했던 것들이 결국에는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나만의 이야기가 되었구나. 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할수 있었던 것 같아요. 두 번째로 드릴 이야기는 불안인데요. 저는 불안장애, 사회불안장애라는 질병을 앓았던 사람이에요. 불안장애, 그러니까 불안하다라는 마음은 사람들은 다 누구나 갖고 있는 마음이거든요. 당연히 있는 감정이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사회불안장애라는 것은 이런 사회적 활동에서 비이상적인 불안을 느끼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제가 앞에서 누군가에게 얘기를 한다거나 혹은 정말 사소한, 뭐 정말 남들 앞에서 글씨를 쓰는 거? 그런 것도 해당될 수 있고요. 정말 사회적 활동에 대한 불안감이 비이상적으로 높아서 뭔가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는 것을 말하는 게 사회불안장애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장애를 알았었거든요. 제가 학교를 다닐 때 과실에서 친구들이랑 같이 다 몰려 있는데 제가 제자리에 앉아 있고 밖에 친구들이 모여 있었어요. 근데 거기를 못 나가겠는 거예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냥 친구들이 얘기하고 있는 건데. 근데 그때 딱 느꼈어요. 어? 나 되게 이상하네, 지금. 이게 이렇게 불안한 일인가? 그냥 정말 일상생활인 건데. 그렇게 딱 느끼고 난 이후로 그게 약간 공포증처럼 좀 생겼던 것 같아요. 트라우마처럼. 그래서 갈수록 뭔가 그런 상황이 올 때마다 어, 내가 또 그러는 거 아니야? 내가 또 그럴지도 몰라 라고 미리 불안하더라고요. 미리 또 몸이 굳고 그런 경험들이 쌓이다 보니까 나중에는 진짜 그냥 정말 그런 상황이 올 때마다 불안해졌어요.
청소일을 선택함에 있어서 이 불안장애도 어쨌든 기여는 하긴 했었어요. 제가 회사를 다니거나 어떤 사회생활을 할때 불안한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힘든 부분도 되게 많았거든요. 제가 다녔던 회사는 그 디자인 회사였고 저는 상품 스타일리스트였어요. 그래서 촬영을 하는 일을 많이 했었는데 포토그래퍼랑 같이 협업을 하는 일을 많이 하는데 그때 할 때마다 되게 불안하더라고요. 지시를 하거나 이렇게 할 때. 그럴 때도 좀 그랬고, 그리고 이제 회사에서 약간 쉬는 공간, 휴게 공간 있잖아요. 그런 곳에 사람이 있으면 안 갔어요. 그 장애를 앓는다는 건 생각보다 삶의 질이 굉장히 떨어져요. 왜냐면 그럴 수밖에 없거든요. 여러 가지 사회적 측면에서 제가 발전하고 싶고 뭔가 누리고 싶은 것들이 있는데 그게 그 불안감으로 인해서 되게 저지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 장애로 인해서 좀 정말 안 좋은 생각들도 많이 했었고, 그리고 내가 이걸, 근데 저는 그때는 사실 이게 장애라기보다는 내가 그냥 그런 사람이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냥 나는 남들에 비해서 너무 겁이 많고 소심한 사람인가? 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렇게 생각하기에는 너무 제가 제약받는 것도 많았고, 너무 힘든 점이 많았던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막 그런 것에 대해서 찾아보고 알아보고 하다 보니 사회 불안 장애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러면 이거를 앓고 있을 때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에 대한 극복기나 혹은 치료 방법에 대해서도 알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뭐 상담 선생님을 찾기도 하고 정신과를 다니기도 하고. 근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 이런 과정에 있어서 굉장히 숨기고 싶을 때가 많을 거예요. 남들과 다르다는 것, 특히 이런 질환을 갖고 있는 것, 정신질환을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 부끄럽거나 숨기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저 또한 그랬거든요. 이거는 사실 내가 앓고 있지만 누군가에게 들키면 안 되는 일이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 근데 결국에는 제가 앞서 말한 청소일이건, 이런 장애를 갖고 있는 일이건, 누군가에게 말함으로 인해서 치유가 시작되고 누군가에게 말함으로 인해서 제가 뭔가 더 확고해지는 경우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좀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너무 무서워하지 마시고 그리고 치료를 받음에 있어서도 더 적극적인 행동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극복해 나가는 과정에서 그런 정말 앞서 말한 일련의 과정들을 다 겪었거든요. 부끄러워하고 숨기는 과정들도 있었고 그거를 넘어서 이제 나중에는 치료를 받으면서 좀 더, 아, 내가 이거를 적극적으로 해야겠다라는 과정을 또 넘어서 이제는 남들에게 말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제가 친구가 있을 때 친구가 먼저 저한테 비밀을 얘기해주면 저도 마음이 편하게 비밀을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제가 그런 역할이 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저는 불안함에 대해서 느꼈을 때 그게 제 그냥 가지고 있는 자질? 저 성격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고쳐질 수 없는 거? 뭔가 제가 떠안고 가야 하는 그런 거라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이가 들면서 사회적인 상황을 많이 겪다 보니까 그게 내가 성격으로만 치부하기에는 너무 많은 제약들이 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 제약들을 막 부딪히면서 어쨌든 저는 사회인으로서 자리를 매김하고 살아가야 하는데 이게 너무 불편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럼 과연 나는 이걸 어떻게 벗어나야 될까? 뭐 정말 우리가 막 흔히 보는 지하철에서 뭐 웅변하고 막 이런 것처럼 정말 뭐 나의 그런 소심함을 막 이겨내는 그런 수업을 받아야 되나? 뭘 어떻게 해야 되지? 막안 하던 행동을 해야 되나?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되게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내가 여기서 벗어나서 정말 자유롭게 내가 원하는 삶을 살수 있을까? 근데 그 과정에서 정말 많이 우울했던 것 같아요. 근데 우울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자기가 원하는 이상향과 자기가 다르니까요. 그래서 되게 그런 불안감과 우울감을 가지고 정말 너무 힘들게 찾아갔던 것 같아요. 제가 처음으로 이제, 아, 나 나아야겠다라고 생각했던 게 어떤 책을 읽었어요. 어떤 책을 읽었는데 거기에서 정신과 치료에 대한 이야기의 수기였고요. 그거를 보면서, 그러면 나도 한번 다녀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인지행동 치료를 다 같이 이제 그룹으로 해서 하는 그 치료가 저의 생애 첫 치료였고요. 그때가 회사를 다니고 있을 때였어요. 회사를 다니고 있을 때였고, 그게 굉장히 비쌌어요. 그때 당시에 저 경제적 능력으로는.
그래서 막 돈을 모으고 모으고 모아서 처음으로 받았던 치료가 그 인지행동 치료였었어요. 그게 근데 처음에 바로 딱 맞았던 건 아니었어요. 좀 이게 맞나? 뭐 이게 한 달만 하고 그게 끝나는 수업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한 달만 하고 너 혼자서 이렇게 알아서 해라고 하니까 너무 막연했어서 나중에는 이제 완전 놔버렸죠. 못하겠다. 이거 나 혼자서는 너무 힘들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했고, 약물도 사실은 먹으면서도 반응이 바로 안 오니까 내가 이걸 왜 먹고 있지? 해서 거의 첫 번째 제가 했던 치료는 그냥 아무런 소득 없이 끝났던 것 같아요. 다시 불안한 상황에 또 불안해지고 있었던 그게 2017년, 2018년 이때쯤이었어요. 그게 좋아졌는데 아니라고 생각하는 순간이 더 좌절감이 크거든요. 그때는 진짜 약간 패닉이었어요. 그게 아마도 그게 치달했던 것 같아요. 나 이제 더 이상 어떤 나갈 수 있는 방법도 없는 걸까? 출구가 없는 내가 이 곳을 계속 걸어가야 하는 이 미래가 너무 암담한 거예요. 출구가 있으면 너무 힘들어도 우리는 가잖아요. 어쨌든 도착할 거야. 뭐 정상이 있으면 또 어쨌든 정상에 갈 거야라는 그런 희망을 가지고 가는데 정말 아무것도 없는 그냥 평생 이런 길을 걸어야 된다라는 그 무서움과 그 암담함이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이제 그만하자. 이제 그만하고 그냥 진짜 편해지고 싶다. 내가 이런 고민을 죽을 때까지 할 거라면. Someone tell me who I am. I haven't recognized myself in a while. And since you left, I stay up every night thinking if you were here. 그때 참 진짜 뭔가 배경도 참잘 맞았던 게 비가 정말 막 엄청 내리고 있었어요. 근데 그비 내리는 것도 저한테 좀 도움이 됐어요. 왜냐면 거기서 고민하고 있는데 비를 맞고 있는데 너무 추운 거예요. 그래서 어디라도 들어가자 해서 어디라도 들어갔던 거거든요. 근데 그러고 나서 들어가서 이제 생각을 해볼 때 나는 진짜 이거는 못하겠다. 이거는 못하겠다. 그리고 그거를 통해서 제가 느낀 건 뭐냐면, 이거 고통보다는 살아가는 고통이 나한테는 지금은 더 적구나라는 걸좀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아무래도 그 선택을 하려다가 이렇게 살기로 결정한 것 같아요. 제가 정말 힘든 시기를 지나서 좋은 시기가 왔을 때 저희 엄마랑 막 예전에 네가 이랬지 너무 힘들었지 막 이런 얘기를 하다가 엄마 이제 다 지난 이야기라서 내가 얘기하는데 나 그때 그랬었어. 나 그런 일을 하려고 했었어. 그때 저희 엄마가 그러더라고요. 다행이다. 너가 안 그래서 그날. 네가 정말 그날 그렇게 선택하지 않고 이렇게 살아서 엄마 옆에 갑자기 눈물 날것 같아. 이렇게 살아서 엄마 옆에 있어줘서 너무 다행이고 제발 다시는 그런 생각 좀안 했으면 좋겠다. 너 이제 좋아졌잖아. 좋아졌으니까 엄마 때문에 산다라는 마음으로도 생각하고 그런 생각 진짜 절대 하지 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저희 엄마는요. 제가 진짜 신기한 게 저희 엄마 태어나서 우는 거한 번도 본적 없거든요. 그때도 안 오시더라고요. 저만 울었어요. 근데 뭐 그쵸? 저는 좀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엄마의 그 말이 진짜 다행이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저도 저 스스로도 나 진짜 그때 안 죽기 정말 다행이다라는 생각을 좀 진짜 뼈저리게 느꼈던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여기서 자세한 극복기를 말씀드릴 텐데요. 제가 이걸 극복해야겠다라고 다짐하는 그 순간부터 했던 것은 일단 서칭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이런 상태이고 이 상태가 내가 어떤 그런 것인지를 명확히 아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 정말 초록창에 나 불안해요, 뭐 불안해, 불안하다 뭐 이런 내용을 막 치기 시작했고, 그러다가 불안장애를 알게 됐고, 불안장애에서도 여러 가지 또 갈래가 있는데 그 중에서 또 사회불안장애를 알게 됐어요. 딱 보자마자 제 이야기인 거예요. 그때 좀 슬펐죠, 당연히. 아, 내가 이런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이구나에 대한 좀 슬픔도 있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명명이 되니까 그러면 여기에 관련된 걸 내가 치료법을 알아내면 되겠다라는 또 그런 확실함도 생기더라고요. 그때 제가 찾았던 게 상담선생님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막 정신과를 여기저기 다니다가, 정신과는 좀 이렇게 상담 위주보다는 약물 위주여서, 근데 저는 얘기를 들어주는 사람이 너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상담을 한번 받아보자 해서 이제 집 주변에 있는 뭐 이제 검색을 해가지고 갔는데, 거기에서 어떻게 보면 저의 약간 거의 은인인 상담 선생님을 만나요. 우울하지 않은 척, 불안하지 않은 척 했다. 그건 나를 무척 외롭고 힘들게 만들었다. 그런데 처음으로 아닌 척하지 않고 나의 있는 그대로를 말할 수 있었다. 우울해 죽겠다고요. 불안해 죽겠어요. 사실 그 모임에 절대 안 가고 싶고 과 모임도 싫어요. 애들은 그 정도까지인 줄 몰라요. 하지만 전 집에 오면 모든 힘이 빠지고 곤죽이 돼서 잠이 드는데 잠도 잘 안 와요. 너무 내가 바보 같아서요. 그분을 통해서 정말 많은 안정을 찾았고, 근데 이 상담은 약물치료를 제가 했던 이유가, 상담을 넘어서 제가 약간 태생적으로 타고난 그런 뭔가 뇌 질환, 그러니까 뇌 호르몬에 약간 그런 불균형이 있었기 때문에, 아, 이거는 약물로 해결할 수밖에 없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그 이후로 상담을 받으면서 병원에 다녔고, 병원에서도 이제 약물을 막 이것저것 맞춰보다가 나중에 저랑 잘 맞는 약물을 만났고, 그래서 그 약물을 섭취하고 좋아졌고, 상담, 약물 그 두 개의 시너지가 완전히 그냥 진짜 폭발하는 시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정말 제가 뭐 예전에는 이렇게 숨어 다니고 정말 말도 안 되는 뭐 막 친구들이 그냥 있는데 정말 친한 친구들인데 거기에 못 나가고 막 이러는 말도 안 되는 그런 행동을 하다가, 나중에는 점차 뭔가 사람들을 만나고 좀 더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모르는 사람도 만나게 되고 뭐 이렇게 막 강연도 하게 되고 하면서 그 경험들이 막 쌓이다 보니까 이제는 스스로 너무, 아, 내가 이만큼 할 수 있는 사람이다 라는 그 인식이 생기면서 자신감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면 치료를 시작했다고 가족들에게 말했을 때 가족들의 반응은 어땠어요? 저희 아버지는 좀 약간 그런 걸 왜 다니냐 약간 이런 반응을 조금 있었고요. 저희 어머니는 제가 좀 설명을 막 했죠. 이제 내가 이런 상황이고 이렇게 도움을 받지 않으면 나는 좀 힘들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래서 뭐 이렇게 돈이 들고 하겠지만 엄마가 좀 이해해줬으면 좋겠고 좀 응원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니까 잘 이해해주셨고, 그리고 많이 응원해주셨어요. 정신과를 다닐 때 사실 그 입구를 들어갈 때도 누군가가 저를 쳐다보고 이러면은 막 괜히 막 혼자서 이런 생각해요. 나 이상한 사람 취급하는 거 아니야? 막 왜 저렇게 쳐다봐? 막 이러면서 그냥 진짜 말 그대로 저 혼자만의 막 그런 편견이었죠. 그리고 제가 이제 어떻게 알게 돼서 뭐 정신과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도 있어요. 나 이런 거 다녀 뭐 이렇게 얘기하면 되게 응? 막 이런 반응들도 있었어요. 근데 그랬을 때 그 시선들을 조금 그냥 그려려니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겪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반응을 보이는 거고, 근데 나는 어쨌든 이게 너무 필요하니까 그런 시선을 받아도 그래 나 그래도 어쩔 수 없어, 나는 지금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편견 속에 있는 사람일지더라도 나는 사실은 그런 사람은 아니고 정말 그냥 이 치료가 필요한 사람이야 라는 마음으로 좀 견디면서 막 치료를 받았고, 그리고 얘기를 하고 막 그랬던 것 같아요. 청소일을 하거나 뭐 이런 장애를 가지고 있을 때 남들과 다를 때 남들이 자신과 다르기 때문에 신기하게 쳐다볼 수가 있어요.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뭐라고 하지는 못하겠어요.
근데 어쨌든 그 시선이 저한테는 상처가 되거나 혹은 뭔가 어떤 공격성이 될 때도 있거든요. 그럴 때 사실 저는 이겨냈다라고 말하기는 조금 어려워요. 이걸 정말 나는 신경 쓰지 않아. 나는 뭐 괜찮아. 이게 아니었고 그 시선이 싫었고 저 사람들이 그렇게 행동하는 거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저는 견뎠거든요. 그 견뎠던 이유가 뭐였냐면 이길 수 없기 때문에 그러면 어떤 거 그렇다고 포기할까? 라고 하긴 또 포기하긴 싫은 거예요. 그러면 견뎌보자. 우리가 어떤 고통에 있어서도 그래 참을 만큼 참아보자 하는 것처럼 시선이 저한테는 좀 그런 의미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견디는 방법에 있어서는 딱 단 하나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원하는 방향성에 대한 좀 고민인 것 같아요. 내가 어떤 거를 바라고 있고 내가 원하는 게 뭔지를 잘 알고 있다면 사실 그 시선이 너무 고통스러워도 견딜 수 있는 힘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저는 청소일도 그렇고 뭐 이제 그런 치료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정신과 치료나 이런 거 받을 때도 친구들한테 다 얘기했어요. 나는 이런 치료를 받고 이런 걸 하고 있어. 근데 그게 왜 얘기를 했냐면 더 당당해지고 싶었던 것 같아요. 뭔가 내가 잘못하고 있지 않은 일도 아닌데 부끄러워하고 숨기는 제 모습 자체에 제가 용납을 할 수 없어서 좀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그렇게 얘기함으로 인해서 더 이런 시선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I've been waiting for this moment since my first breath in Never would have thought I'd be afraid to begin But here I am the edge of the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게 있잖아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뭐 돈을 벌고 하는 그런 바람들이 있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였거든요. 저도 그림으로 제 생계를 이어나가고 뭔가 그러면서도 제가 하고 싶은 그런 그림을 그리면서 자아 실현도 하고 하는 그런 것들을 꿈꿨어요. 근데 그게 정말 생각보다 여의치 않았고 쉽지 않은 일이더라고요. 청소일이 어쨌든 제가 그림을 그릴 때 하지 못하는 생계적인 일을 담당해서 해주기 때문에 저는 현실과 꿈을 좀 분리해서 생활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방법이 저한테는 되게 잘 맞았고요. 정말 청소일은 제 꿈을 뭔가 먹여주는, 살려주는 뭔가 부모님 같은 역할을 해줬고요. 그리고 그로 인해서 제가 좀 더 마음 편하게 하고 싶은 일을 좀 마음껏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만약에 청소일을 시작하지 않고 그냥 계속 회사를 다니기로 결정했다면 어땠을까요? 회사를 다녔더라면 계속 그 불안한 마음을 좀 이겨내기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청소일을 선택함으로 인해서 좀 더 그런 걸 다스릴 수 있게 됐고 그리고 저를 알아가는 시간이 되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남들처럼 회사를 다녔더라면 아직까지도 저를 좀 찾지 못하고 그리고 많이 불안해하고 그러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A second, a minute, an hour, a day goes by. I'm hoping. 어른이 된다는 것은 자신을 잘 알아가는 과정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청소일과 장애를 극복해 나가면서 정말 저를 많이 알아갔고 그런 과정에서 성장을 했고 그러면서 더 이상 뭔가 누군가 저를 책임져주고 저를 알아봐주고 하는 그 시기를 떠나서 제가 스스로 저를 인정해주고 뭔가 보다듬어주고 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어른이 됐다 라고 느꼈던 때는 뭐였냐면 정말 이제 제가 원하는 걸 바로 알았을 때 그러니까 청소일이라든지 치료를 받았을 때 더 이상 누군가에게 부끄러워하지 않고 제가 원하는 거에 대해 더 귀 기울여주고 그리고 그림 일을 함으로 인해서 정말 필요한 청소일을 남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나를 위해서 책임져줬던 그런 행동들이 저는 보면서 아 내가 이제 정말로 스스로 나를 책임져줄 수 있고 내 이야기를 들어주고 나를 보다듬어 줄 수 있는 어른이 되었다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지금 이 자리에서 누군가에게 얘기를 하고 이렇게 조명을 받고 있는 것도 어떻게 보면 사회불안 장애를 가지고 계신 분들한테는 놀라운 일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지? 거짓말하는 거 아니야? 할 정도로 왜냐면 그 장애가 갖고 있는 그 불안감이 얼마나 큰지 저는 알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그래서 더 제가 어떻게 보면 이 앞에 서는 거일 수도 있거든요. 그 변화가
어쨌든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를 알려드리고 싶었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말한 것처럼 그 노력이 요즘 이제 흔히 말하는 노력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노력해라 라는 말이 뭐 되게 안 좋은 의미로 좀 많이 쓰이는 게 좀 아쉬울 때도 있어요. 결국은 그래도 이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좋은 변화에 갈 수 있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거든요. 그 처음으로 태어나서 했던 강연은 강당에서 했는데, 원래 이제 불이 이렇게 막 밝게 들어와 있는 강당이었는데 그거를 다 끄고 여기 조명만 켜고 했어요. 왜냐면 안 보이니까 그게 마음이 편하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아, 나 진짜 못하겠다 막 이러고 있었던 상태였는데, 그때 계속 상담이랑 약물을 먹고 있었어요. 치료를 받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힘들다 했던 강연들을 계속 괜찮아지는 거예요. 나중에 뭐 적응하는 것도 있었겠지만 사실 저는 적응이 되는 수준의 그런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불안이. 적응을 떠나서 불안이 더 컸던 사람이었는데 뭔가 불안은 계속 내려오고 적응은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치료를 받으면서 계속 강연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나중에는 정말로 진짜 편안하게 강연을 할 때 딱 느꼈어요. 이 상담과 약물이 효과를 보고 있구나. 내가 정말로 달라지고 있구나라는 걸 좀 확실하게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어떻게 보면 이 시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려야 할 말이고, 그리고 저를 이렇게 이 자리에 오게 했고 제 이야기를 듣는 가장 큰 이유가 이게 아닐까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남이 아닌 나의 시선으로 저를 바라보는 거. 이런 뭔가 남의 시선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생각보다 제가 뭐 이 일을 하는데 이런 것 때문에 뭐 그만두지 못하겠어요. 제가 뭐 이거를 하고 싶은데 제 나이에 이거를 하는 게 맞을까요? 라고 했을 때 제발 그 생각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진짜 그냥 그게 나쁜 일도 아니고, 그리고 누구에게 피해가 가는 일이 아니라면 누가 자기한테 한다 한들 자기가 좀 더 당당하고 거기에 더 확고한 자신이 있을 때 정말 내가 나를 바라볼 때 남들의 시선이 사실은 하나도 필요 없다는 걸 알게 되는 순간이 있거든요. 청소일하고 불안장애를 겪고 했던 그 시간들이 남의 시선에 의해서 무너질 때가 진짜 많았거든요. 저도 어쩔 수 없이 무너질 때도 있어요. 근데 항상 그 자리에 무너지는 그 순간에 제가 자리로 다시 돌아올 수 있었던 거는 제가 저한테 스스로 물어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가 원하는 시선은 뭐야? 네가 보고 싶은 건 뭐야? 저 사람들이 보내는 저 뭔가 편견의 시선에서 무너질 거야? 아니면 네가 가지고 있었던 그 가고자 하는 길을 바라볼 거야? 라고 했을 때 좀 더 제 안의 이야기를 더 많이 들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자기 시선으로 더 집중하는 그런 시간을 많이 가졌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이게 바로 내가 그 어려움에서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는 그런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다 라고 또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까 제가 뭐 시선에 대한 얘기를 할 때 뭐 견뎠다 라는 말이 있는데, 그 견딤도 정말 중요하지만 또 이겨내는 힘도, 그 이겨낸다는 게 말 그대로 진짜 싸워서 이겨낸다 라는 거잖아요. 우리는 살면서 진짜 수많은 것들을 이겨내야 하는 상황들이 너무 많거든요. 근데 이거는 어떤 원동력이 너무 필요해요. 저도 제가 이제 아까 말했던 불안장애를 겪었을 때 이런 지금 사회적인 상황에서 막 이렇게 불안해하는 그런 제 저를 이겨내야 했었어요. 나는 이 상황에서 벗어나서 이겨내야 했는데 그 힘들이 정말 진짜 말 그대로 저를 많이 알아가고 많이 좀 얘기하고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중요하게 여기는 게 운동과 체력이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청소를 시작하고 나서 한 2년이 좀 넘어갔을 때 그때부터 운동을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운동으로 인해서 얻은 게 되게 많았는데, 제가 청소일이 생각보다, 사람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하세요. 청소일 하면 운동 안 해도 되지 않아요? 칼로리 소비 되게 많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근데 정말 그 이렇게 앉아서 굳는 근육도 있지만 저는 반복적인 행동을 하면서 그 굳어지는 그런 자세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운동으로 통해서 되게 많이 극복했고, 그리고 제가 회사 다닐 때는 좀 잔병치레가 많았었어요.
근데 청소일을 하고 운동을 하다 보니 되게 많이 건강해졌고 또 그 운동을 함으로 인해서 키워진 체력이 나중에 제가 이제 정신과 치료를 받거나 불안장애를 극복해내는 데에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거든요. 그래서 뭐 이제 정신에 관련된 이런 공부를 하시거나 그런 책을 많이 읽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움직임이 주는 그런 힘이 되게 커요. 그래서 앞서 말한 이런 여러 가지 과정들을 이겨내는 데 있어서 운동과 체력이 정말 많은 역할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제 저희 엄마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두 가지 모든 일에 있어서 저희 엄마는 굉장히 저한테 큰 버팀목이 되어준 분이에요. 아까 말한 것처럼 남의 시선보다는 저의 시선으로 저를 좀 많이 봐주셨던 분인데 청소일을 하다 보면 그런 분들이 계세요. 다른 좋은 직장에 다니지 않고 왜 이런 일을 하냐, 부모님이 뭐라고 안 하냐. 그럼 제가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저희 엄마가 이걸 추천해서 저는 하고 있다. 뭐 이미 우리 부모님이 이거를 추천해서 시작하고 있는 일인데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좀 속상하면서도 그러면 우리 엄마는 왜 저런 마인드를 가질 수 있는데, 그러니까 뭐 다른 자식들처럼 좋은 데 가고 자랑거리가 되고 이렇게 하길 바랄 텐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을 추천했을까? 라고 이제 의구심이 들 때가 있었어요. 근데 저희 엄마가 그러더라고요. 창피하고 뭐 이런 걸 다 떠나서 나는 너가 너무 기특하다. 어쨌든 너 상황에서 네가 해낼 수 있는 일을 이렇게 엄마가 제안했는데 받아들여줬고 함께 해줘서 너무 고마웠고 그리고 제가 이제 불안장애를 겪었을 때도 되게 엄마한테 정말 너무 힘들게 했거든요. 근데 부모가 사실은 가장 슬플 거잖아요. 내가 이렇게 만든 건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고 근데 저희 엄마는 단 한 번도 저한테 너가 잘못했네. 너가 이래서 안 돼. 너는 이렇기 때문에 네가 이런 거야. 라는 말을 한 번도 하신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자리에 와서 제가 이렇게 정말 건강하다. 나 이렇게 일어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8알은 저희 엄마의 그런 지지이지 않았을까. 그만큼 저의 인생에 있어서 엄마는 좀 되게 저를 단단하게 만들어준 그런 큰 버팀목이자 네, 그런 계기를 만들어 주신 분이에요. 제가 이제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내가 이런 질환을 겪었어, 내가 이런 뭐 일을 했어 이렇게 드러내는 것처럼 이게 생각보다 되게 큰 무기가 된다는 걸 저는 너무 많이 느꼈거든요. 숨기고 뭔가 어려워하고 이런 것보다 내가 떳떳하고 당당하게 드러내는 것에 있어서 좀 더 자유로워졌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런 생각을 할 거예요. 나를 이제 어디까지 보여주면 좋을까? 나를 어디까지 보여줄 수 있는가? 라고 이제 생각하실 거예요. 뭐 모든 걸 다 드러낼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 자기가 이것 때문에 뭔가 남들한테 숨김으로 인해서 힘들어지고 뭔가 당당해질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에 대한 드러냄을 좀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내가 드러냄으로 인해서 좀 더 내가 당당해질 수 있고 뭔가 더 내 자신을 찾을 수 있는 거에 대한 관점에 대해서 드러내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것도 저도 당연히 숨기고 싶은 이야기 많죠. 뭐 진짜 다 얘기하고 다니는 사람이 아니에요. 저도 당연히 저도 뭐 남들한테 부끄러운 것도 있고 뭐 숨겨야 할 것도 있죠. 근데 제가 이제 뭐 청소일이라든지 불안장애를 꺼냈던 이유는 뭐냐면 당당해지려고 꺼냈던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이거를 꺼냄으로 인해서 이게 전혀 나쁜 게 아니다라고 다른 사람들에게 얘기하고 싶었기 때문에 또 꺼낸 것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밝히고자 하고 또 얘기하고자 하는 부분이 뭔가 진짜 그냥 나 이렇게 당당해 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얘기하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가져왔던 이야기들이 다 저의 단점에 대한 이야기예요. 제가 뭐 사회생활을 잘 못하고 뭐 회사를 싫어하고 누가 들으면 진짜 쟤는 왜 저러고 사냐 와 이렇게 싶은 뭐 그런 단점들이 정말 많은데 근데 그런 단점들이 책으로 만들어지고 이야기가 되고 저라는 사람을 표현하는 또 수단이 됐잖아요. 그리고 또 그 단점들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다른 사람을 더 이해할 수 있거든요. 제가 장점이 너무 커서 그 단점이 없어서 저 사람 왜 저래? 라고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보다 단점이 많은 사람이어서 다른 사람의 단점도 좀 더 이해할 수 있는 뭔가 입체적인 사람이 될 수 있었다. 그래서 뭐 자기가 갖고 있는 단점이 다 싫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이걸로 인해서 어떻게 극복해 나갈 수 있는지도 알 수 있고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이 단점을 위해서 다른 사람이 그 하는 행동에 대해서 또 이해할 수 있는 그런 폭도 넓어질 수 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정말 제가 어렸을 때 어른들이 그런 말 했어요. 인생에는 버릴 게 뭐 아무것도 없다. 흔히 말하는 정말 어른들 말이 있잖아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아닌데 이거는 안 겪어도 될 것 같고 이거는 정말 뭐 안 해도 될 것 같고 정말 이거는 쓸모없는데? 라고 생각했었어요. 그리고 시간 낭비다 라는 생각도 했었고 그리고 제가 한창 너무 힘들었을 때는 내가 왜 이런 일을 겪어야 되지? 나는 이런 일을 왜 겪어서 이렇게 힘들까? 정말 인생에서 일어나지 않았으면 일인데 정말 너무 싫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니 제가 죽고 싶었던 그런 순간들, 그런 것들이 저에게 너무 많은 성장을 줬어요. 정말 놀랍게도. 정말 그 시간들이 너무 죽을 만큼 싫었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 보니 그 시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어쨌든 그 과거의 저를 보다듬어 줄 수도 있게 되었고 그리고 제가 다시 그런 상황이 와도 더 견뎌낼 수 있는 힘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딱 느꼈던 것 같아요. 그때는 그 말이 정말로 와닿지 않았는데 정말 이제 나중에 제가 좋은 상태가 되어서 이제 그때 저를 바라보니 아 그때 내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내가 좀 더 단단해질 수 있었구나. 그 시간들이 정말 고마운 시간이었구나 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정말 죽기로 결심했던 그날 정말 다행히도 죽을까 살까 하는 두 가지 선택지에서 살자라는 선택을 해서 너무너무 다행이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저와 같은 상황에서 정말 마음이 힘드신 분들에게 살기로 결정하는 용기를 가지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그 상황을 겪어봤기 때문에 그 마음이 얼마나 더 절실한지 알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보면 감히 이런 말을 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살기로 결정한 용기를 가지시고 지금 저와 같은 좋은 상황에 꼭 갈 수 있기를 바라면서 제가 그 삶을 응원하고 또 저도 마찬가지로 열심히 살아가는 용기를 갖고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모두들 건강하고 자기가 가고자 하는 길에 열심히 가실 수 있기를 제가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작가님 강연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강연 들으면서 어쩐지 위로가 되기도 했고 또 용기가 나기도 했어요. 감사합니다. 사사기 공동체 여러분께서 질문을 미리 보내주셨는데요. 한번 만나볼까요? 먼저 이수진님의 질문입니다. 자신의 이야기를 글로 쓴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닐 텐데요. 작가님에게 쓴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작가님께 쓴다는 네.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쓰는 것과 나 자신의 이야기를 또 풀어놓는 거는 전혀 다를 것 같아요. 네. 저는 근데 어쨌든 제 이야기를 많이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그런 걸 많이 쓰고 대나무 숲 같은
약간 의미도 있어요. 쓴다는 행위 자체가 제가 가지고 있는 뭔가 비밀이나 이런 것들을 좀 더 해소해주고 그리고 저를 되게 알아가는 과정으로도 되게 좋은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저한테는 쓴다는 건 정말 저를 알아가고 정리하는 그런 행동인 것 같아요. 네. 근데 사실 우리가 일기를 쓸 때도 네. 100% 솔직하게는 잘 못 쓸 때도 있잖아요. 맞아요. 작가님도 그러실 것 같아요. 어떠세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런 건 있어요. 어느 정도 이제 누구한테 보여줄 수 있는 공간에 쓰는 글과 저 혼자 완전히 혼자 쓰는 글이 좀 나뉘거든요. 저는 혼자 쓸 때는 정말 100% 솔직하게 쓰려고 하는 편이에요. 왜냐면 근데 그건 좀 그런 거 있죠. 누구한테 들키지 말아야 되는 네, 네. 그런 건 있지만 저도 남들한테 보일 때는 완벽하게 100% 솔직하진 않은 것 같긴 해요. 네. 자, 그럼 두 번째 질문 받아볼까요? 이번엔 김민수님의 질문입니다. 작가님 이야기를 듣고 많은 분들이 위로도 받고 힘도 얻었을 것 같아요. 작가님 혹시 기억에 남는 응원의 말이 있을까요? 제가 그 응원의 한마디라기보다는 청소일 하시는 다른 분의 그 메일을 받았었는데 그분이 이런 삶을 뭔가 보여줘서 고맙다 라고 하신 말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응원은 아니지만 어쨌든 저한테는 좀 아, 내가 이렇게 보여지는 게 누군가에게 뭔가 힘이 될 수 있는 그런 거구나 라고 해서 되게 응원이 많이 됐고 그 계기로 그런 뭔가 작업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저는 뭐 이렇게 말해줘서 고맙다 라는 그 말이 가장 좀 큰 응원이자 네, 위로, 격려였던 것 같아요. 네. 오늘 방송을 보신 우리 시청자분들도 작가님의 이야기에 정말 위로도 받고 큰 힘도 얻고 응원도 받았을 것 같아요. 오늘 강연 정말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몇 번이나 웃어보셨나요? 6살 아이는 하루에 300번을, 보통 성인은 하루에 17번 정도 웃는다고 합니다. 세상 만물 중에 웃을 수 있는 건 인간이 유일하다고 하죠. 행복과 기쁨을 표현하는 방법, 웃음이잖아요. 웃으면 혈액순환도 잘 되고 소화도 잘 되고 피부도 좋아진다는데, 그리고 무엇보다 행복해진다는데, 우리 지금부터 행복해지기로 결단해보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의 행복을 응원하는 사세계 공동체 씁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궁금한 게 너무 많아 미로 같은 세상 속 길을 잃지 않는 방법이 뭘까 내 걸음만 느린 것 같아 숨차게 달려봐도 빛은 그만큼 멀어지는 걸 알고 있니 내가 그린 내 네가 있다.